자,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남대 해야 골키퍼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아론 완 비사카, 빅토르 린덜레프, 그리고 해리 맥과이어 부상 소식 있습니다만 복귀를 했고요. 브랜든 윌리엄스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미드필더 두 명, 네바냐 마티치와 프레드입니다. 한 칸 더 위에는 세 명이 위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후안 마타, 마커스 라시포드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앙토니 마샬입니다. 자, 이어서 노리치 시티의 선발 명단입니다. 팀 프로 골키퍼 선방 70회로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 랭크도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 막스 에런스, 크리스토퍼 치머만, 그리고 그랜트 하니, 샘 마이람이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미드필더 알렉산드르 테테이, 그리고 마리오 브란치치가 출전하고 있고요. 한 칸 더 위에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캐리 맥클린, 그리고 토드 캔트웰, 최전방 스트라이커, 직전 국대회에서 해트트릭 기록한 아담 이다입니다. 자, 양 팀의 22라운드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왼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른편에 노리치 시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6분가량은 지켜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슬슬 전진해서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수도, 아, 페레라 춤을 추네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오른쪽 완 비사카 찾았어요. 자, 일단 넘어옵니다. 정확하게 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고 내줬습니다. 래시퍼드. 자, 두 명 사이에 들어왔어요. 자, 래시퍼드 가운데로. 자, 이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완 비사카 크로스. 여기서 둘러싸였었는데요. 사이를 뺐어요. 예. 퀵플랩 형태가 순간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아, 막히게 들어가네요. 네, 플립플랩을 하면서 샌비렘을 완전히 속였어요. 네. 스스로서도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었고요. 그렇죠. 자,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박상철 마타 가운데. 감사합니다. 마시나이 살짝 걸렸는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장군이 여기서. 자, 윌리엄스. 그 빼주고 래시포드 대표 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간이 많이 꼽았고요. 그리고 옵사이드. 속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티치 거쳐 마타까지. 그리고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자, 공격 가는데요. 자, 페레이라 비슷한데요. 넓게 봅니다. 키 넘겼어요. 오른쪽 측면으로 빠집니다. 앙토르 마샬. 자, 마샬 뛰어 들어옵니다. 막산 쪽으로 진입해 들어옵니다. 안쪽에. 자, 저쪽에. 태클까지. 자, 마지막 태클인데요. 브레테니의 태클 성공, 그리고 알코르틱입니다. 자, 마지막 태클이 아주 과감했고요. 아무튼 마샬 선수도 용감하게 지금은 아주 과감한 드리블 돌파가 있었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뒤쪽에 좀 위험하긴 했어요, 마지막에. 이 점이요. 아.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공을 살짝 걷어냈네요. 예. 자, 견겨줍니다. 먼 포스트에서 골키퍼 틴피로를 잡았습니다. 프레드. 마티치. 전지 패스. 라이프가 들어섭니다. 다시 왔어요. 갑니다. 자. 가운데 좁은 지역인데요. 빙글빙글 돌면서 파고 들어갔을 때 래시포드 이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안 마타 뛰어들었습니다. 맞은편! 마커스 래시포드의 득점입니다. 1-0으로 앞서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결국에는 뒷공간 후안 마타의 왼발 래시포드의 마무리. 네, 그 합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번째 경기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마커스 래시포드입니다. 후안 마타 선수의 왼발이 수비와 이제 골키퍼 사이 그 뒷공간 침투에 가는 래시포드 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졌거든요. 예. 다시 보시죠. 옵사이드의 유무는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래시포드의 출발점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지금 래시포드의 움직임을 뭐 치머만이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리치 시티의 수비의 또 하나의 실수는 후안 마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 생각하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만들면 저런 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후안 마타의 왼발이라면 언제든지 정확하게 꽂힐 수 있는 왼발이잖아요. 후안 마타 드리블을 하다가 고개 한번 들었을 뿐인데 공간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른쪽에서의 침투하는 선수를 배치시켜 놓는 것도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잘 피했어요. 돌면서 슈팅! 골키퍼 전대입니다. 안드레아스 페레라의 충돌이 슈팅입니다. 래시포드 또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는 거 때립니다. 이어 퍼스트죠. 윌리엄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중앙 공격수 3명. 자, 마타 가세하면서 4명 됐고요. 프레스 쪽으로 빼줍니다. 프레드! 자, 왼발인데요. 휘어서 나갑니다. 자, 윌리엄스 대지 못했고요. 떨어뜨린 볼, 세컨볼. 여기서 애매하게 갔는데요. 다시 한번 압박. 자, 자, 이거는 완비사카. 네, 수비가 정말 큰 수비 하나 해냈습니다. 네.
네, 이거 빠졌으면 바로 노리치 시티의 1대1 기회까지도 연결될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중앙에서 자, 부엔디아. 자, 부엔디아 중앙 다 밟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아, 이거는 거의 1대1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었을 텐데요. 세컷볼을 부엔디아가 가져와서 본인이 때리는 척하면서 수비 다 중앙에 잡아놓고 그리고 칸텔 쪽으로 슬쩍 빼줬거든요. 예. 아, 전반전 최고의 기회를 노리치 시티가 그리고 최대의 위기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부엔디아 측면 봅니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패스였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래시포드의 선제골로 1대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서갑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좋은 기운을 또 한 번 이어갈 수 있을지.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오른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편에 노리치 시티가 진영을 잡았습니다. 수비 라인의 노리치 시티가 전반보다는 위쪽으로 약간 올라왔어요. 래시포드가 앞쪽으로 줬습니다. 윌리엄스가 원했습니다. 이거는 자, 페널티네요. 브랜드 올리언스의 과감한 네, 1대1 시도였고요. 예.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속도가 붙었었거든요. 래시포드가 오히려 빠져있고 그 사이에 이제 언더랍 형태로 출발이 됐어요. 예. 그리고 공을 툭 치면서 소유권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래시포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취 득점을 한 래시포드 갑니다. 마커스 래시포드! 들어갔어요. 2대1을 만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골 먹은 래시포드입니다. 자, 구석을 노렸는데 콜포지토가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킥을 네, 강하고 네, 정확하게 구석을 꽂아 넣으면서 레스포드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번째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마커스 래시포드. 이번 대회 그러면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 19번째 골이네요. 그러네요. 예. 마티치 다시 안쪽으로 야, 마타 뒤로 가는데요. 크로스 강에 골점했습니다. 자, 반대편 닿지 않았습니다. 페라이라. 자, 칸투아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아, 등을 잘 줬어요. 두 명의 수비수가 뒤에 있었는데 기어이 코너킥 뽑아냈습니다.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에너! 그리고 래시포드 지난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선수들 오늘도 네, 골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3대0을 만들어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아, 노리치가 순식간에 두 골 내주네요. 그렇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순간에 멀찍이 달아납니다. 코너킥을 빨리 처리했어요. 이번에도 마타였어요. 자, 재밌었던 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코너킥을 빨리 처리하면서 맥아이어랑 윈델레프가 오기도 전에 네, 두 선수가 수비 포지션이니까 공격에 가담하기도 전에 마샬 선수가 혼자 있었거든요. 네. 자, 아, 기가 막히게 돌려놨습니다. 위쪽에서 움직여볼까요? 갑니다. 또 속도 뒤에 빨라요. 일단 잡아냈습니다. 자, 마샬 한번 더 집어줍니다. 페레이라 반대편 있는데요. 다시 정답! 오른발에 걸렸어요. 아, 예. 네. 자, 마샬이 출발 선이 좋았고요. 출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척하면서 뒤로 돌려놨거든요. 아, 자신감 있게 들어왔는데 과감하게. 야, 네. 앞쪽에서 바운드가 됐을 때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중으로 솟아 올라가는 슈팅은 유명한 선수들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웨인 루니도 그런 적 있고, 예. 네, 호날두, 리오넬 메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0번 마커스 래시포드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했고요. 자, 데니얼 제임스가 투입됩니다. 부엔디아, 자, 부엔디아가 뛰어갑니다. 부엔디아, 이대로 패스가 쪽 박스 안쪽 골키퍼까지 그대로 갑니다. 선수 교체고요. 페레라를 빼줍니다. 그린우드가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이 또 변동이 있겠죠. 후안마타가 가운데로 가면서 메이슨 그린우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골 넣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지배하고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린 선수들은 가져갈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승리를 올려가야 되는 작업들이니까요. 그린우드!
그린우드예요. 그린우드만 터졌습니다. 4-0을 만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야, 메이슨 그린우드 선수가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뛰고 있는 뉴스 출신 가운데 최고의 재능이라고 하는지. 야, 지금은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별거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딱 제치는 순간 혀 내밀고 그만 보더라고요. 3-0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이 마무리해도 네. 되겠다. 아, 예. 압박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것이 또 이제 편안한 슈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도 여유있게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메이슨 그린드의 득점으로 4-0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장면. 전반 종료 직전에 대야의 방어부터 찔러줍니다. 제임스 올려줬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프랑톤 앞쪽으로 밀어주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대로 슈팅. 네, 그 전에 마티치가 잡지 않았나요? 그렇죠. 반칙을 소급 적용을 시켰습니다. 예. 자, 프리킥 넘어갔습니다. 살짝 떴어요. 자, 윌리엄스의 패스 끊겼습니다. 윌리엄스가 지금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부엔디아 한 번 더. 자, 카트웰 박상주 더 먼저 씁니다만 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맥아이어가 수비하러 이제 올라왔던 동작인데요. 예. 웨아실도 그리고 테일러 주심도 아니다. 확인을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자, 고메스가 반대편 멀리 봤습니다. 좋은 위치에 타는데요.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양팀의 22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4-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승리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네, 흐름을 바꾸는 4-0 완승이 됐습니다.